뭐야, 교재 없어? 아니지? 응. 그, 포동이랑 준우는 아마 여기 앞에, 여기를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거든요? 기본 개념을? 준우 혹시 투부정사 들어봤지? 투부정사 들어봤지? 저, 어차피 우리 이번, 오늘은 문제, 그리고 추가 문제 나간 것까지 문제를 좀 여러 번풀 거기 때문에, 개념 복습 다시 한번 시작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개념 복습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문제풀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잘 따라와. 복습 안돼 있는 부분, 오늘 확실하게 잡고 가야 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어법특강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중학교 시험이 지금 너네는 문제가 아니야. 알겠지? 중학교 시험 문제 아니야. 고등학교 시험 대비하기 위한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내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중앙 문법이고 특수 고등 문법 몇개 들어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투부정사를 완전히 끝내놓지 않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고생하는 건 너네가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복습하세요. 집에 가면 복습 안 하는 거 아니까 지금 복습하세요. 일단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투부정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 그대로 동사 원형에 동사가 있을 때이 앞에 붙여서 만드는 걸 우리는 투부정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총세 가지의 품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명사전 문법, 두 번째 형용사, 세 번째 부사전 문법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명사의 역할이 원래 어떤 역할을 해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전치사 뒤에도 되지만 명사는 전치사 뒤에 되지만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특히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주어가 너무 길게 되잖아. 영어는 긴게 앞에 오는 건 시작이기 때문에 주어가 길때이 주어를 어떻게 보내? 뒤로 보내주는 거야. 그럼 이 자리가 비어버리죠, 주어가? 그래서 과주어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주어일 때는 보통 과주어, 진주어로 많이 쓰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과주어, 진주어, 서술형으로도 서술형 나온대, 이번에? 이거 또안 나와? 서술형 나와, 너네? 안 나와?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 한 6? 과주어, 진주어 개념으로 서술형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요 개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은 당연히 뭐뭐 하는 것? 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갔어.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갔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비동사랑 우리는 같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보어일 때는 목적어고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했었죠. 요것까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거야. 여기에 한더 추가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면, 우리 그거 있지 않았어? 너네 그,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동사들, 동명사가 오는 동사들. 다 외웠었지? 알지? 모르는 것 같은데? 봐봐. 목적어 자리에 지금 투부정사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뭐뭐한 것을, 뭐뭐하기를 하면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수 있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었어. 왜냐면 얘랑 같은 뜻을 가진 애가 또 누가 있었어? 동사에 ing 붙은 동명사가 있었죠? 동명사도 해석이 똑같이 뭐뭐 하는 것을이기 때문에 보면 똑같아. 근데 동사라서 동명사를 쓰는지 투부정사를 쓰는지가 갈렸었지. 혹시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알고 있나요? 투부정사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누구누구가 있었지? 아는 거다 얘기해봐, 그냥. 코프 디사이드 또. 뭐라고? expect. 또. want. 또. 또. 뭐라고? run. 또. need. 오, 많이 알고 있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너무 많아. 얘네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얘를 외우는 것보다는 여기 아래 페이지 하시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이거를 내가 안 하고 넘어간 건 저번 주에 우리 동명사 할때한번더할 거기 때문에 안 하긴 했는데, 내 생각에 복습을 안할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말해줘야 돼. 동명사를 목적으로 피하는 공사. 누구누구 있을까요? 응? 크게 말하면 안 돼요. 기브업, 맞아요. 오, 인조이. 또 아는 거 있는 사람. 웰컴. 레코멘드. 데일리? 돌아와요. 갑자기 안 받을 수 있어. 안 주도 귀가 안 들리나? 기유 아, 푸동. 미안해. 푸죠? 위로다. 이거 말한 거지. 푸돈? 뭐, 움푸. 하긴 한데. 보통 푸를 많이 얘기하긴 해. 또 있어? 몇 가지만 그럼 내가 추가를 해볼게요. 마인드. 포스트폰. 포스트폰 무슨 뜻이야? 연기하다죠. 써대. 아, 서더스트 지울게요. 이렇게 애매하니까 스탑을 쓰자. 요 정도?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 그러니까 디나이까지. 요거는 필수로 암기를 해야 하는 동사들. 당연히 데일리 낼 거야. 필수로 암기를 해야 하는 동사들. 요거를 제외한 동사들은 거의 투부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약간 어감상으로 구별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감상으로 봤을 때 투부 동사 봐봐. 동사들이 어떤 동사냐면 expect, want, need, decide, long 이런 것들은 약간 어떤 느낌이라 그랬어?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야. 투부 동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미래지향적이야. 예를 들어서 원하다. 희망하다. 다 내가 미래에 뭐할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무엇무엇 할 것을 원하고, 할 것을 결정하고, 할 것을 기대하고,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미래지향적인 친구들은 투부동사를 목적으로 취하고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친구들은, 기브업, 포기하다, 인조이, 뭐 연기하다, 미루다, 멈추다, 거부하다, 피하다, 추천하다. 이런 친구들은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오히려 뭐 현재나 과거? 에 머물러 있는 이런 친구들. 근데 이거는 약간 어감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사를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편하기는 할 거야. 문법 문제 풀 때. 이런 동사들을 우리 뒤쪽에 동명사 배울 때한번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형용사전 문법이 있죠? 형용사전 문법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명사를 수식하는데, 명사를 수식해줄 때 어디에서 수식해준다? 투부정사가 뒤쪽에서 이런 식으로 명사를 수식해준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보어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특히 명사를 수식할 때는 뭐뭐 하면 뭐뭐 함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보어 역할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구사전 용법인데요. 구사는 당연히 문장 구성 요소에 없는 친구들인 거야. 그러니까 구사라는 거는
주어가 될 수도 없고요. 목적어가 될 수도 없고요. 보어절이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어쨌든 문장 전체, 뭐 동사,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분사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고요. 해석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목적일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감정의 원인일 때는 뭐뭐 해서, 감정의 원인일 때는 당연히 이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앞에 감정형용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판단의 근거는 must be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을 하고요. 결과는 결국 뭐뭐 하다. 특히 only to 부정은 only to 부정사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뭐 했지만 결국에는 뭘 했다. 조건은 뭐뭐 한다면 if랑 같은 뜻으로 쓰이고요. 형용사는 형용사의 이유. 그래서 일반 형용사가 앞쪽에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암기해야 돼. 지금 들으면서 다 암기하는 과정인 거야, 이거. 그리고 두 가지를 추가했죠. 뒤쪽에 나오기는 하지만 to 형용사 부사 to 부정사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뭘로 바꿔 쓸수 있다고? t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can't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수 있고요. 형용사 부사 enough to 부정사 뭐뭐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으로 우리는 바꿔 쓸수 있어. 오늘 아마 문제 풀때 이거 바꿔 쓰는 거 연습 많이 할 거야. 알겠죠? can't 여기에 not이 들어간 이유는 to 자체에 마이너스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can't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투부정사의 수동태와 시제라면서 내가 특징을 적어줬을 거야. 요거 새로운 친구들은 필기를 하시고요. 투부정사의 특징은 뭐가 있었죠? 첫 번째는 동사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동사의 특징을. 첫 번째로는 형식을 가진다라는 특징이 있었어.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예를 들어서 띠 같은 동사야. 그럼 얘는 원래부터 자동사야, 타동사야, 동사가? 뒤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 필요하죠? 타동사죠? 그래서 얘가 투부정사가 되더라도 뒤에 목적어가 무조건 와야 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appear. appear이야. appear은 뒤에 동사 필요해요? 목적어? appear 뜻이 뭐야? 나타나다죠? 예준이가 나타났다. 목적어 필요해? 을을 안 필요하잖아. 그치? 얘 자동사죠. 목적어 안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초보정사가 되더라도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뒤에 형식을 가지는 거고요. 두 번째,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아무리 명사로 쓰였어도 형용사가 아닌 부사의 수식을 받고요. 왜냐면 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그대로 부사의 수식을 받을 거예요. 시제를 가진다, 소를 가진다, 의미상의 주어를 가진다는 설명을 마저 할게요. 이거 다 쓰고. 외워. 다른 친구들은 욕 보면서 외우고 있어. 물어볼 거야, 바로. 가진다가 무슨 말이냐? 능동수동을 가진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케이트는 기대하지 않았다.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잖아. 받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와야 하는데 그때는 to give가 아니라 어떻게 써준다? to be PP의 형태라고 했기 때문에 to be given이라는 형태를 써주는 거야. to give가 아니라 to be given이라는 형태를 써주는 거예요. 투부정사도 수를 가지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인데요. 요거는 이걸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잔소부정사인데요. 그냥 소부정사를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초부정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요거를 거의 다 많이 쓰기는 하죠. 근데 예외인 경우들이 있어. 완료 부정사를 쓰는 경우인데 초부정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때 예를 들어서 주절의 시제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동사는 현재 시제야.
근데 이 to 부정사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죠. 그때는 우리가 to 부정사를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준다는 거죠? have pp로 써준다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동사가 과거 시제야. 그럼 여기 have pp가 써 있다는 건 얘는 언제 시제라는 거야? 과거 완료지? 더 이전이니까. 이런 식으로 시제가 다를 때 to pp라는 완료 부정사를 써준다는 거지. 위쪽에서 볼게요. 캐시트는 행복했어요.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행복했대.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에 해시라는 감정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to 부정사 부사로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는 암기를 해야 돼. 알겠죠? 근데 이 자리에 have been 기분이 나온 이유가 뭐냐? 장학금을 받은 게 먼저야? 케이트가 행복한 게 먼저야? 장학금을 받았기 행복한 거니까 받은 게 우선이란 말이야. 얘가 먼저 일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have pp라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주게 된 거예요. 이게 완료 부정사의 쓰임이야. 이해됐어요? 문제 풀때 많이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인데요.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full 목적격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당연히 수부정사 앞에 쓰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오분의 목적어를 쓰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거는 필기를 한 것처럼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내주는 이런 동사들일 때는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를 써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개 다 들어봐. 주의야. 투부정사의 특징, 첫 번째. 예준이 보지 마, 임마. 예준이 건너뛰어. 너 봤으니까. 수민이. 야, 보지 마. 뽀뽀, 이 새끼들, 쟤 뽀뽀. 수민이, 두 번째 특징. 순서 안 맞춰도 돼. 생각나는 거 얘기해. 어떻게 가져요, 의미상의 조화? 의미상의 조화가 어떻게 와? 꿀. 풀 플러스 목적격. 5분은 언제 쓰여? 그렇지. 그 다음에 예준은 세 번째 뭐야? 부사의 수식. 그렇지.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그 다음에 준우야. 수를 어떻게 가져요? 소비 기프. 투비 능동, 그건 어떤 수일 텐데? 스폰드. 술 없는데 가진단데? 아 내가 술하고 했네. 미안해. 이거 텐데 해 수동 편지 능동 테니까 테를 가지죠. 능동 테일 때는 어떻게 써주는 거야 준우야? 능동 테일 때 투 부정사로 쓰는 거고요. 수동일 때는요 투비피피로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태용이 시제를 가지는데 주절의 시제랑 같을 때는 뭐라고? 투부정사. 시제가 다를 때는 투의 부피로 쓰죠. 소정이? 소정아 다 얘기해봐. 소정이. 뒤에 뭘 가진다? 뒤에 뭘 가진다? 처음 썼던 거. 주의가 뭐지? 형식을 가진다. 주의는 형식을 가진다는 얘기였네. 그쵸?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얘기가 나왔던 게 의문사 투부정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었어요. 의문사 투부정사는 당연히 명사 부예 자체가 명사부로 쓰인 거야. 명사부로 쓰였다는 건 당연히 무슨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야?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주로 목적어 자리에 쓰이기는 해요. 어쨌든 이 구문에 삭제된 의문사는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Y는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 Y는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고 내가 추가를 해놨었지. 여기 후가 안 나와 있어서. 왓과 위치의 차이점은 선택권인 있고 없고의 차이. 왓은 주관식이고요. 위치는 객관식이었어요. 고를 수 있을 때는 위치고요. 고를 수 없는 주관식 문제가 왔을 때는 what을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 의문사 투부정사는 우리 까먹은 두 친구들 뭘로 바꿔줄 수 있다? 의문 플러스 주어
동사 원형으로 바꿔 써질 수 있어요. 이거 암기하세요. 의문사 초보자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What next?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잖아요. 요거를 I don't know 어떻게 바꿀 수 있어? What 써주고요. 이 문장 예를 보면은 지금 주어가 없단 말이야. 주어가 없는 이유는 뭘까? 주절이 주어와 같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없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I를 써주고 should do next야. 그럼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한번 바꿔볼게. 문장을 바꿔볼게. I don't know what you should do야. 이거를 초보동사가 들어간 문장으로 바꿔볼 준우. 어, 너요. 못 바꾸는 거.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서정이. I don't know what for you to 그렇지. I don't know what for you to do. 이렇게 바꿔 써주면 돼요. 왜냐면 지금 이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얘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주어가 같을 경우엔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주어가 다를 경우에는 의미 있는 주어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형은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그래서 여기 동사, 목적어, 초보동사, 5명씩 나온 거 봐. 이거는 같이 한 번씩 진행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아래 속에다 정리를 해줄게. 좀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한국식을 오늘 한번 다 정리를 하고 갈게요. 형식인데요. 1부터 2형, 5형식까지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할 거야. 형식 정리. 형식 정리할게요. 1형식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죠? 그렇지. 주어와 동사인데 동사는 당연히 자동사가 되겠고요. 뒤에 뭐 보어나 목적어 안 달려와요. 대신 올수 있는 변명사 같은 부사들. 그쵸? 그러니까 요런 친구들은 와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문장 구성 요소에 영향을 안 주니까. 두 번째, 이 형식은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죠? 주어, 동사, 보어인데요. 이 동사는 자동사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보어는 무슨 보어? 주격 보어죠. 왜? 주어의 주연 설명을 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주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어 동사가 목적어고요. 동사는 당연히 타동사가 나올 거고요. 목적어가 지금 얘는 주어랑 같으네요. 당연히 아니겠죠. 단 내가 목적어를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 그럴 때 목적어를 어떻게 할수 있다? 앞으로 보낼 수 있다. 동사는 목적어 앞으로 보냈어. 그렇지. 이걸 우리는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동사는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와야 돼? 비포체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주어는 어떻게 하죠? 바이 주어라고 해서 뒤쪽으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생략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 봐봐. 지금 수동태 문장은 그럼 몇 형식이야? 지금은 3형식이잖아요. 수동태 문장은 지금 몇 형식인 거야? 주어, 동사, 변명구, 1형식이야. 수동태 문장은 1형식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주어 동사 뭐야? 관전 목적어, 직전 목적어. 목적어 지금 몇 개죠? 두 개야. 그럼 수동태 몇개 나오죠? 두개 나오죠. 관전 목적어 앞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DPP 동사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 태윤아? 지오. 직접 목적어 그대로 오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 주어 당연히 생략 가능할 거고. 그럼 직접 목적어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고 싶어. 그럴 땐 주의야. 어떻게 해야 돼? BPP 그리고
아유? 수민아. 맞아? 그럼 뭐야? 어떻게 오죠? 예. 전치사가 앞쪽에 오죠? 전치사. 이 전치사는 어떤 전치사가 올수 있을까요? 뿌, 뿔, 오브. 그래서 이거 막 하지 않았어? 푸는 그냥 주는 느낌, 뽀는 뭔가를 해서 주는 느낌, 오브는 그냥 두 개밖에 없으니까 외우고. 했나요? 했어? 주희야 기억나? 그치? 까먹은 거지? 안 했어?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뒤에 바이주어는 그대로 와주시면 되시고요. 전치사 아무나 쓸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인, 온, 막 이런 애들 쓰지 마세요. 뿔뿔, 오브 세 가지를 쓰고요. 뿔을 쓸지, 뿔을 쓸지, 오브를 쓸지는 동사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형식을 좀 자세하게 하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수동태, 관전 목적어가 문장 맨 앞에 온이 수동태는요, 이 수동태는요, 몇 형식이에요? 이거 몇 형식이야, 예준아? 누가 5형식 하니까 따라서 5형식 말하는 거 봐. 어? 수민아, 이거 몇 형식이야? 3형식이지.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이에요. 그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문장 맨 앞에 왔을 때는 소정아, 이거 몇 형식이야? 그렇지. 주어, 동사, 전명구니까 이거는 1형식입니다. 이제 나오죠? 이제 이 형식을 정리하는 이유가 나와. 5형식은 기본 구조 어떻게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오게 되죠? 얘는 수동태 어떻게 만들지? 목적어 나올 거고, BPP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오면, 목적격, 보어가 나오면 될 거고, 뒤에 바이주어 생략 가능한 바이주어가 나오게 될 거예요. 얘는 몇 형식? 가짜 2형식.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요. 이 목적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었지? 보어니까 명사, 형용사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5형식에서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예를 들어서 형용사가 나왔어. 그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동사 원형이 나오죠? 사역동사. 근데 그 중에서 혹시 have는 동사 원형 말고 누구 쓰는지 알고 있어? ing도 쓸수 있어. ing도 쓸수 있어. 이거 정리해야 될까, 혹시? 동사? 정리해야 할까요? 수민아, 직업동사. 목적격 보호자리 누구 써? 어? 동사 원형? 하나? 뭐? 예준아, 직업동사 목적격 보호자리 누가? 준우야, 누가 와? 직업동사 목적격 보호자리 누구 쓰는 거야? 정리하고 갈게요. 정리하고 갈게요. 모르는 친구들 쓰세요. 알겠죠? 모르는 친구들 쓰세요. 5형식. 정리하고 갈게요. 5형식은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어가 나뉠 수가 있죠.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어가 나뉘 수가 있는데, 동사는 총 우리가 크게 네 가지의 동사로 나눌 거야. 첫 번째는 무슨 동사가 있냐? 사역동사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종류가 누구누구 있을까요? 메이크, 해브, 랩.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친구가 왔어. 그러면 사역동사, 목적어,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누가 오는 거야? 그렇지.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외적인 동사가 있어요. EX 아니고.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는 어떤 친구냐? 해브는요, 동사 원형을 안 쓴다는 게 아니야. 동사 원형이랑 같이
ing도 써줘요. 참고로 이 동사 ing는 동명사 아니고 현장사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동사 원형과 ing를, 동사 원형과 ing를 동시에 써주는 친구예요. 사역동사 해석은 어떻게 하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게 하다. 우리 목적어는 보통 을 해석을 한다고 했었잖아. 을로. 근데 이런 식으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가 왔을 때는 준동사가 뭐야? 후보동사, 뭐 현재분사, PP 이런 친구들이 준동사죠? 준동사가 왔을 때는 을로 해석을 안 하고요. 이가로 해석을 해요.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주어, 얘를 동사처럼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도록 하게 하다. 뭐 하게 하다. 하게 하다. 하게 만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말고 또 동사의 종류가 지각하는 게 있죠. 지각 누르는 거 있죠? 시. 그렇지. Watch. Hear, feel, listen이면은 끝까지. 또. 응?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이거 이따가 정리를 해줄게. 봐봐. Notice. 요런 친구들, 뭐, 듣다, 보다, 요런 친구들 너네 잘 아니까 추가적으로 외워놓아야 되는 건 Notice. perceive, 그 다음에 observe. 이해됐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얘네 다 뭐야? 알아차리다, 관찰하다라는 뜻이야. 이때는 관찰하다, 뭐야? 인식하다 이런 뜻이죠? 이런 애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얘네들을 지각동사라고 하고요. 지각동사가 왔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가 와요? 동사 원형과 동사 ing 나와요. 현재분사가 나와. 동사 원형과 ing 두 친구가 나와요. 소정이가 이제 스멜 얘기를 했잖아. 그것 때문에 정리를 할 건데 지각동사 말고 감각동사라는 게 오동사라고 표현할게요. 그게 좀더 맞겠다. 오감동사 누가 있을까? 스멜 베잇 빌 또 쥐 look 또 무엇보다도 look this smell 그렇지 this는 아니고 sound 이렇게 다섯 가지 친구들은요 말 그대로 우리의 다섯 가지 감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look sound taste smell feel 다섯 가지의 동사들은요 몇 형식 동사들이야? 2형식 2형식 동사들. 2형식인 이유를 알아보려면, 그러니까 2형식이라는 걸 왜 알아야 하냐? 위에 친구들은 뒤에 이런 식으로 명사가 다 오잖아요. 오감 동사들은요, 뒤에 형용사밖에 못 옵니다. 명사를 쓰고 싶으면 like 명사를 써야 돼요. 이해됐어? 형용사밖에 못 와요. 첫 번째, 일반 동사인데요. 일반 동사 어떤 애들이 있죠? expect, allow, 뭐야 또? advice,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냥 생각 동사도 아니고 직업 동사도 아닌 동사들을 다 일반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럼 일반 동사가 왔어. 그러면은 그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가 와요? 누가 와? 예, 후보 동사가 옵니다.
예외 동사 말해줄게요. 예외 동사. 예외 1번이고요. keep, leave, 파인드. 파인드. 요세 동사들은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를 써요. 일반 동사기는 하는데 ing를 써줍니다. 일반 동사기는 하는데 ing를 써줘요. 예외야. 두 번째 예외. 계신데요. 계신 당연히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써주죠. 근데 해석이 얘는 해석 자체를 활용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게 하다. 계신 일반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는 게 맞아요. 근데 해석을 사역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야. 네 번째, 준사역동사고요. 준사역동사는 누가 있죠? help. 는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렇지. 수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중요한 거, 헬프일 때는요,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왜 했냐? 이 많은 과정들을 왜 진행을 한 거냐? 필기 다 했나요? 이것 때문이죠? 목적식 보호자리는 그래서 누구도 올수 있다고. 명사도, 모형명사도 오지만, 분동사도 올수 있잖아요. 누가 있었어? 후부정사, ing, 동사원형, 그리고 pp도 올수 있었어. 그쵸? 근데 얘가 수동태로 될 때가 문제인 거야. 이렇게 해서 수동태로 내려오는데, 이때 모양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친구도 있고요. 모양을 바꿔서 내려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대로 내려오는 친구들 누구야? 명사도 그대로 내려오고요. 형용사도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또 투부정사는 어떻게 내려와? 투부정사 그대로 내려와요. ing는요? ing 그대로 내려와요. 동사원형은요? 그렇지. 얘가 내려올 때 투부정사로 바꿔서 내려오는 거야. 동사원형을 그대로 안 써주고 투부정사로 바꿔서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에 pp는요? 내려오나요? 못 내려오죠? 못 내려오죠? 이유는 그때 얘기했지? 목적어랑 목적격 부호 관계가 주어동사 관계라고 했잖아요. 주어동사 관계라고 했잖아. 그때 주어, 이 목적어랑 목적격 부호 관계가 능동일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투부정사, ing, 동사원형 이런 친구들을 써줘요. 근데 pp는 언제 쓴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어떨 때? 수동일 때 pp를 써주잖아요. 수동인데 이미 수동인데 한번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pp가 왔을 때는 수동태를 써주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 됐죠? 요거 정리한 걸로 위쪽을 보시면 돼요.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죠? 그럼 이 동사는 아니 이거는 뭐 아까 했던 거고 일반 해볼게요. 이거 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가 나왔다는 거는 아 미안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왔잖아요. 맨 위에 요건 모형식에서 투부정사 자리에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사가 나온 경우. 그럼 이 동사가 무슨 동사라는 거야? 이 동사가 그렇지 일반 동사라는 거죠. 일반 동사라는 거예요. 일반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투부정사. 이런 경우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이는 경우. 그리고 이 투부정사
부정사를 부정형으로 만들고 싶으면 앞에 not을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not to 부정사. 수동태로 만들 때 to 부정사는 어떻게 내려온다? 그대로 to 부정사로 내려온다. 보이시죠? 바뀌지 않아요. 이 경우가 문제죠.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형사 같은 경우에 동사 원형을 쓴다고 했었죠? 형사? 그럼 봐봐. 내가 나의 방을 청소하게 만들었다. 이거 문제는 별로 문제 없죠. 요거를 이제 수동태로 만들려고 해. 그럼 어떻게 바꿨을 수 있을까? 이 문장 수동태로 어떻게 바꿨을까요? 준우 얘기해 볼래? 바꿔볼래 수동태로? I 보통 이제 Was made. 그렇지. 그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것. 얘는 생략한. 이해됐죠? 그래서 바꿔서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됐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가 수동일 때는요, 뭐 과거분 다 그냥 써주시면 되죠, PP.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이것도 있죠. 준사역동사도 쓰는 것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상사도 쓰지만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죠. 동사 원형을 썼을 때는 수동태를 만들었을 때 당연히 생략이 가능한 걸 거고요. 그치? 목적어는 생략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투부정사에서 투가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어차피 동사 원형 오는 거랑 똑같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과 현재분사가 오는 거죠? 그쵸? 이 친구는 그거랑 구별할 때 5번 동사랑 구별을 해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get 같은 경우에는 get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을 때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썼지만 사역동사처럼 파괴하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별표를 쳐놓은 건 패턴 5에서는 시험을 넣을 만한 문법들이다. 어차피 투부정사 너무 쉬워가지고, 아니 쉽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너네가 너무 많이 배웠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을 뭐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문법으로 나오기 쉽지가 않아. 근데 이 친구는 많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이번에 시험에서 기출문제로 나왔다고 했어. 그래서 주어 심 투부정사와 심 댓 구문으로 바꿔 쓰는 거 해석은요, 뭐뭐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거고요. 이런 구문이 있어. 주어 심 투부정사라는 구문이 있어요. 얘를 다 지워볼게. 주어 심 투부정사라는 구문이 있어요.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녀는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구문을 우리가 it 구문으로 바꾸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고? it that은 그대로 앞에 써주시면 되고요. 이 주어를 여기 이 주어 자리에 넣고, 당연히 이 no는 여기 동사 자리에 오는데 중요한 거 switch ch 맞춰서 써주셔야 돼요. no 그냥 쓰면 안 돼. 그래서 switch ch를 맞춰서 no s the answer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말했던 것 과거형도 마찬가지. 투부정사가 나왔으면 이 심드 댓 뒤에도 과거동사를 써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두 달을 시제가 앞설 때, 그러니까 시제가 다를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나온 것처럼 지금 이 문장 보면은 아래 문장을 볼게요. 여기 이 문장을 먼저 볼게요. 이 문장을 봤을 때 얘는 무슨 시제야 지금? 현 시제잖아요. 얘는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시제가 다르죠. 그럴 때는 우리가 바꿨을 때 어떻게 바꿨습니다? 심즈, 현재니까 그대로 심즈를 써요. 투 해브 피피를 써주는 거야. 투 해브 피피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예시로 들었던 게 만약에 그 과거야. 근데 투 플레이드라고 해서 과거 완료가 나왔어. 이 경우도 시제가 다르죠. 이 경우도 시제가 다르죠. 다를 때 우리는 심드대 당연히 과거니까 과거를 써주시면 되시고,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어. 여기 과거 완료라고 해서 투를 써주시면 안 돼. 투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투 해브 피피를 써주시면 돼요. 이해됐어?
요거 바꾸는 거 은근 어렵고 오늘 문제 많이 준비했으니까 요거 풀면서 한번 알아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마찬가지 아까 우리 했던 거죠? 형용사 부사, 인어프 투부 동사가 나왔을 때 해석은 뭐뭐한 만큼 충분히 뭐뭐하게 라고 해석을 하는데 또 형용사 주어, 캔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우리 연습 이따가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주어랑 그러니까 이 주절에 있는 주어와 이 대절 안에 있는 주어가 다를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의미상의 주어. 투투 마찬가지야. 얘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는 이잖아요. 이 투 자체가 마이너스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대공문으로 바꿨을 때도 캔 쓰니까 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거는 it takes time, 시간, 투부동사인데 만약에 내가 사람을 안 쓰고 시간을 먼저 쓰고 싶어. 그때는 it takes 시간, 또 사람이 나오고 뒤에 투부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저번 주까지 했던 전체적인 개념 정리고요. 문제를 몇개 풀다가 말았었는데 우리 첫 번째 페이지는 다 풀었나? 7번부터 하면 되겠다, 맞지? 7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치? 안푼 친구들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자. 이거 딱 친구들은 스스로 다 해온 문제들이라서 우리 새로운 친구들은 같이 눈으로 풀면서 친구들이 풀어볼 때 눈으로 풀고 선생님이 시키기도 할 거야. 그때는 풀 시간 줄 테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자. 주의가 1번 한번 해볼까? 아니, 7번. 다음 해석에 맞게 주어진 단어를 활용을 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투부정사 쓰시면 돼요. 어떻게 쓰면 돼요? She was so happy to find her pet cat. 맞죠?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 따라서 어쨌든 감정이 나올 거고 이 감정을 원인이 나타내주는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야 될 거야. 그 다음 예준이. Our son was really so fun. 이 뭐라고요? 이 borrowed some books. 그다음 그냥 read? 투부정사 어디였어? 그래, to read for fun. 다 맞는지 확인해야 돼. 이거 채점하는 거야. 지금 채점 다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8번 수민이 정확하지 않은 것두 개, 올바르지 않은 것두개 뭐야? 1번. 1번이야. 1번은 왜요? 1번 뭐가 틀린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 다음에 몇 번? 3번은 뭐가 틀렸어?
주는 거 8번 해볼래? 풀어볼래? 모르겠어. 모르겠어? 태윤이 해볼래? 답이 달라? 뭔데, 태윤이는? 3, 4번이야? 3번은 뭐가 틀렸어? 콜스튜던츠. 예? 이 친구를 빼야 돼? 아, 3번, 3번. 콜스튜던츠를 빼야 되고. 그리고? 후가 아니라 오보다 주인은? 어. 하나는 2번 했어. 2번은 뭐가 틀렸어? 응. 사려 깊은. 이렇게? 하나는 모르겠어? 호동이 혹시 알아? 8번? 1번? 두 개. 1번, 2번? 1번은 뭐가 틀렸어? 꼴이 없어야 되고, 2번은? 이거 5으로 바꿔 써야 되고? 맞아? 어, 1, 2번 정답이고요. 1, 2번 정답이고요. I need you to help. need는, 얘는 의미상의 주어를 굳이 쓸 이유가 없죠? 왜냐면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를 도와주는 거니까. 그치? 도와줄 너가 필요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for가 아니라 얘가 만약에 의미상의 주어가 되잖아. 그러면 need의 목적어가 없어. need의 목적어가 없어. 그치? 그래서 for를 지워줘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소울풀이 사려 깊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그런 형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4가 아니라 5가 나와야 돼요. 볼게요. 3번은 우리의 목표는 뭐다? 배우는 건데 뭘 누가 배우는 거야? 배우는 게 누구야? 우리 배우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our aim이랑 배우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4 의미상의 주어 써주는 게 맞아요. 4번은요. 부끄러운 얘가 부끄러운. 그래서 이거는 성격을 나타내주기보다는 일반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은 목적에 문제 없었고. 됐나요? 9번 주의야. 어? 뭐라고? 미안해, 사실. The teacher told us not to throw garbage on the floor. 이유는? 이렇게 쓴 이유는? 그렇지. 여기 보이시죠? Don't 부분에서 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to 부정사가 아니라 not to 부정사를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같은 경우는 너네 잘 말하다잖아. 그치? 말하다 보통 직동사가 아니 간혹 있어요. 직악동사 아니죠. 헬은 직악동사처럼 보이지만 을동사입니다. 그래서 초부정사를 써주는 거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 10번 예준아. It is not. 이유는? 그렇지. 가주어 진주어를 써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주어 자리에 is 여기 isn't가 나왔기 때문에 is not 써주시면 돼요. 가주와 진주와 구문이에요. 그 다음 11번 수민이. 이거 어떻게 바꿨어? 아니 어떻게 써? seems to block. 그렇지? from heavy snow. 하나만 바꿀게요. 봐봐. 어제 폭설로 길이 막혔었던 것 같다.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이거? 이거 봐봐요. 같았다 아닌데? 같다. 현재 시점이야, 이거는. 근데 폭설로 길이 막힌 건 언제야? 과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꿨으면 좋을까? have, 그리고 막혔던 거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응. 길 입장에서 봤을 때 길은 막는 거야, 막히는 거야?
막히는 거지. 그러면 have been locked. 이게 맞는 문장이겠네요. Seems to have been blocked from heavy snow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 준 혹시 12번 했었고요. 우리 했었어. 13번. 준 한번 이거 해볼래? 할 수 있어 이거. 써봐. 이거 어떻게 하냐고? 봐요. 나는 허름지가 무슨 뜻이야? 급했대요. 아침에 뭘 하기에 버스를 잡느라 굉장히 바빴대요.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꿨을 수 있을까? 아침에 나는 바빴다. 소 댓을 써서 바꿔줄 거야. 근데 앞에 어차피 형용사는 여기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 댓? 아이 should 맞아요. Catch the bus.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So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의 의미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근데 can이 아니고 could를 쓴 이유는 과거이기 때문에 could를 썼죠. 잘했어요. 14번도 했던 거고요. 15번 해볼게요. 태윤이 15번 몇번 찍었어요? 3번 찍었어요. 이유 설명해 줄래요? 네. 명사 수식하는 어떤 품사? 그렇지. 형용사전 문법으로 쓰였죠? 네. 네. 그렇지. 앞에 있는 어웨이를 꾸며주는 형용사전 문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친구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6번만 풀어볼래요? 풀고 있어야지, 준호야. 아, 저요? 어? 아니, 같이 푸는데 너도 풀어봐야지. 아오, 저. 오, 저 자식은 뭐야? 완전 마음에 들어. 준호만 이제 집중 공격해야겠다. 머릿속에 다 정답이 있는 우리 준호만. 소장 16번 뭐라고 쓰면 돼요? 의사는? 그렇지, 명령했다니까 올더 그 be good not to eat fast food. 됐나요? 이렇게 썼죠? 올드는 일반 동사니까 목적격 보호자를 투부정사를 쓰고요. 부정을 나타내줘야 되니까 not을 써주고요. 17번 주의. 4번. 1번 뭐가 틀렸어? to eat. 그렇지. 2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2번은요? 2번은 모르겠어요? 예준이? 2번 뭐가 틀렸어? 봐봐. 리브는요? 산다지. 나는 산다. 나는 산다. 을을 필요해? 안 필요하죠. 자동사죠. 자동사죠. 그럼 얘 뒤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전치사에 있어야 돼. 3번은요? 주희야 뭐가 틀렸어? 그럼 도대체 2, 3, 4, 5인지 어떻게 보고 봐? 수민이는 3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4번은 뭐가 틀렸는데? 온? 어딨지? 여기 온이 붙어야 될것 같아? 맞아요. 근데 배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전치사
그 다음에 5번은 수빈아, 뭐가 틀렸어? Improve 2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겠죠? 8번 예준이. 2번. 2번이요. 보기가 어떤 쓰임으로 쓰인 거야?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죠? 1번은요? 형용사 1번? 같은 거 찾는 거잖아. 그럼 1번도 찍었어야지. 답 1번이야? 2번은? 부사 3번은? 명사 4번은? 장난. 아, 이거 복수 정답이었어. 이거 복수 정답이야? 몇번 정답? 4번? 1번은? 부사. 그치? 앞에 이런 서프라이즈 감정형용사죠? 감정형용사 다음에 투부 정사가 나오면 뭐뭐 해서라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주는 부사라고 했고요. 그럼 5번은 준우야. 5번은 부사? 다 아니야? 인사. 부사. 정답은요? 몇번 수정한? 풀었어? 태윤이 5번이고요. 야, 머릿속에 다 있다며. 어떻게 된 거야? 볼게요. 해석했을 때요. 나는 갔다 어디에?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기 위해서 간 거죠? 도서관에 간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부사가 될 거고요. 5번은요. 나는 레포트를 작성하는 중이다. 어떤 레포트? 내일까지 끝내야 하는 레포트. 형용사가 되겠죠? 9번. 19번. 2번이요. 이유. 우자. B는. 아, D. D는. 봐봐. 해석을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맞죠?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맞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거 했잖아. So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 So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 그녀 그 톰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뭘할수 있다? 그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D가 맞는 거죠. AD 맞아요. 그 다음에 20번. 소정이 한번 해볼래? 1번. 맞습니다. 보기가 뭐였죠?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앞에 후발풀은 수식을 해주고 있죠. 뒤에 앞에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to drink랑 같은 용법이에요. 조금 빨리 풀어볼게요. 밑줄 친 A, 이중 어법상 옳은 것은 줄이야. 5번이요. 이유는 1번 뭐가 틀렸어? 얼이 아니라? 그렇지. NT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 다음 B는요? Bright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니까 형용사 나와야 돼요. 그 다음 C는? 뭐라고? 그렇지. 2 필요 없죠? 그 다음 D는?
기도 할게. 이렇게. 5번은 맞는 것 같고요. 정답은 4번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이유는 워스트가 있어야 돼요. 월 페인팅을 한 것이다. 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월 페인팅이다가 아니라 프로젝트는 월 페인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두가 있어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뭐야? Our club이 선택된 거야.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수동태인 was selected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예준이 22번 3번 1번 뭐가 틀렸어? 뭐 맞, 에, 옳지 않은 것은 3번 뭐가 틀렸어? 또 몰라? 또 찍었어? 수민아, 정답 몇 번? 자, 정답 몇 번? 1번 찍었어? 1번 뭐가 틀렸어? BC가 아니라 B, 뭐라고? 그렇지, 투비니. 이유는? 왜? 있잖아 이거 이 테이크 띠가면 플러스 사람 쓸 거면 볼 사람 쓰고 뒤에 투구 정사 알겠죠? 그거 다 했던 거예요. 다른 거는 틀린 게 없습니다. 좀 빨리 나가야 돼서 쏟아서 가볼게요. 23번은 소정이 해볼 수 있겠어? 뭐라고요? 2번이요? 일단은 2번 뭐가 틀린 거야? 2? 2D 아니라? 요거는? 2번은 정답은 아니고요. 얘가 틀린 거는 with 전치사로 쓰였고요. help가 여기 중사로 안 쓰인 거야. 헬프는 왜냐면 명성태로 쓰일 때도 그대로 헬프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명구의 형태가 나온 거고요. 맞습니다. 주인은 몇 번 찍었어? 4번이요. 4번 뭐가 틀렸죠? 그렇지. 원투 목적어, 목적격, 보어니까 이 자리에 to be able to가 돼야겠다. 24번에 예준이 할 수 있겠어? It is not easy. 그렇지. For us 하고 뒤에 쓰면 되죠? 그쵸? 의미상의 주어 잘 추가했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25번에 미니. It is easy. To talk with our teacher. 2번은 My husband is sometimes hard to deal with. 어려운 거 없죠? 가져야 된죠? 이거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 A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태윤아. 4번이요. 이게 뭐가 어색해? 뭐라고? 네. 그렇지, 테이크로 바꿔주셔야겠다. 27번 주의야. 아, 똑같네. 그러네. 28번. 네. 28번. 수정아, 28번 풀어볼까?
그거 모르겠어요. 준우 혹시 풀어볼 수 있어? 모르겠어요. 뭐라? 예준이. 혹시 민도. 어? 번째 건이야. 어. 뭔지 건. 그 작은 강아지는 어떻게 했대? 겨우 어떻게 했대요? 헤드? 화재에서 살았대요. 화재에서 살아남았대요. 어떻게 하면 돼? 수민아. 살아남았다. 이거 뭐야? 살아남았다. 그렇지. 서바이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M으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있을까? 매니지 써주시면 돼요. 근데 과거니까 매니지 to survive the fire. 요거 준우 해볼래? 5번. 5번. 뭐 하면 돼요? 5번 있어. 그렇지. 동사 원형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 예준아 30번. 잘 모르겠어요? 수민아 30번. 제시어가 뭐야 일단? I'm surprised가 나왔기 때문에 감정의 원인이겠죠? 그래서 해석도 어떻게 했어? 해석. 뉴스를 들어서 놀랬다. 감정의 원인. A는요. 1번은 뭐야? I'm happy. 감정 맞나요? 뭐야? 감정 맞나요? 맞아요. 감정이죠. 감정 원인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맞나요? 맞아요? 얘 뭐야? 타동사 뒤에 나왔잖아. 목적어 명사로 쓰였잖아요. 나머지 부산들. 맞죠? 얘도 glad, sad, angry 다 감정의 원인이죠? 31번. 요거 해석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서 이거 맞죠? 그는 파티를 아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32번 태연이. 1번이요. 맞아? 소댓이네요. 소댓.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위 하이 히드겠지. 위 히드 아워셀스 데이 낫 투. 맞아? 위 데이 같나요? 다르나요? 같아요? 달라요? 위 데이 같아요? 달라요? 위는 나를 포함한 거고 데이는 나를 포함하지 않은 거고 다르죠? 그럼 앞에 뭘 써줘야 된다? 그렇지. 일단 포가 들어간 애들을 찾아야 돼. 얘네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근데 찾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누가 맞는 거야? 5번이 정답이 되겠죠? 33번 소정이 한번 해볼래? It's easy for him to swim 써주시면 되죠? It's easy for him to swim. 의미상의 주어 써주셔야 돼요. 34번. 주의. 그렇지. To be tired. 그 다음, 예준이. 그렇지. Becoming을 to become으로 바꿀게요. Want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수민이. 뭐라고? 다시. 그녀의 본은, 그렇지. 그녀의 본은 나를 감명 깊게 한 거야. inspired 한 거야. inspired. 뭐야? to, 그렇지. work hard. inspired도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to부 장사를 쓴 거예요. 그 다음 37번 준호 할 수 있겠어?
더 이상. Any more. 잘했어요. 오케이. 뒤에 발을 줬던가. 크렌트 좀 더 있죠? 오늘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려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숫자라고요?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 풀어볼게요. 일단 풀고 있어. 한번 풀어볼까요? 심색 구분 바꾸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을 완성을 해볼게요. 주의 한번 해볼까? You seem to be upset. 맞았고요. 왜냐면 you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seem to 안 써요. 알겠죠? 예준이. He seem to be sick. 맞아? 하나 약간 아쉬운 거 있어. 그렇지. seem to. To be sick. 그 다음 수민이. 그렇지. seem, 과거니까 seem to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To have a problem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주는 40번. seem to be good. seem to? 네. 어? 40번. 40번. seems to 뭐라고 미안해. seems all very well.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오, to have known. 그쵸? 이유는 이 친구는 현재 시제죠. 대절은 과거 시제죠?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have pp를 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쓰고요. 구조분석 해오는 것까지 숙제예요. 구조분석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너무 많아? 한글 안 해줘. 영어요. 몇 문장 없지 않아?
그래, 쉬는 시간 없이 했으니까. 그래서 끌어오는 건 특징이야. 뒤에 보면 슬도 있긴 한데 그 축처도 있고요. 이너프트도 있고 다 초보정사 관련된 거 넣어놨으니까 그거 끌어오시는 건 숙제예요.